네, 지난주 목요일에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어가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좌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갈수록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부담이 커져가는 입시제도 어떻게 봐야 할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네. 16번이나 수학 능력 시험을 쳐보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직접 수험장에 안 가셨다고요? 아, 올해부터는 네, 제가 직접 교육청에 등록해서 실제 수험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네.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물론 봤죠. 예. 이번에 난이도가 어땠어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불수능이라고 많이들 나왔는데. 예. 네, 요즘에 이제 불수능이라고 안 하고 마그마 수능이라고 해요. 마그마. 아. 네, 그보다 더 뜨겁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교시 국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려웠다고 예, 하는데 예. 어느 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실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어차피 뭐 수시든 정시든 그 줄 세워야 되거든요.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래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수능을 준비하면 이제 6월과 9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능 일종의 예행 시험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9월에 1등급 컷 국어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97점이었거든요. 1등급 컷이 97점. 예. 네, 근데 이번 수능에서 85점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10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10% 떨어져서 뭐 패닉 상태라고 봐야 그 뭐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교시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좀 학생들은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계속 시험 볼 때 부담도 많이 되고 좌절감도 빠질 것 같은데 1교시 국어 영역이 그 이후에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 사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들 말로 멘탈이 나가버린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아예 6월, 9월 모의고사를 안 보거나 그때도 어려웠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뭐 소위 말해 뒤통수 맞은 그런 격인데 그러니까 뭐 국어에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게 있으면은 네. 아 수학이랑 영어도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실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일종의 멘탈 싸움, 네. 약간 담력 테스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중요하긴 한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시험에서 또 특히 불리한 게 이제 고3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평생 그런 큰 시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 막 긴장을 더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수하죠. 네. 그래서 재수생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지금 다들 걱정을 해요. 재수를 그러니까 재수를 왜 하냐면 성적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실력 발휘를 못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평소에 가진 성적보다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재수를 한번 그러니까 더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군요. 예. 못한 학생이 안 나오면 재수 안 해요. 원래 못하니까. 근데 잘한 학생이 긴장해서 못 나오고 이러면 아까워서라도 이제 재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네. 걱정이 늘어난 학생들 또 뭐냐면 지금 이제 예비 고3들 이러면 재수생 늘어나서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박 터진다 막 이 걱정을 또 하고 있죠. 네. 가채점 결과 인문 계열에는 만점자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특히 그 국어 31번 문항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꼭 31번 문항뿐만은 아니고 예. 과학 지문도 뭐 어려웠고 뭐 문법이랑 그 앞쪽에 있는 문제도 사실 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난이도 조절이 몇 점 뭐 이상이면은 실패고 뭐 성공이고 그 기준은 없지만 네. 10점 정도 떨어진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아, 너무 많이 좀 차이가 났다. 네네.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똑같이 어려우면은 뭐 예. 별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원래 이제 예행 연습 같은 9월 평가원에서 네. 이제 97 등급 컷이었는데 85로 10점 가까이 떨어지니까 네. 그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니까 네. 많이 당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서 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이라고 예, 예.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시 쪽에 좀 집중한 학생들이 많아지겠어요. 수시가 사실 예. 아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어려우면은 상대평가니까 왜 무슨 예. 문제가 되냐 할 수 있는데 어렵게 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난이도 조절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됐던 적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어떠냐면 수능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과거에 없던 학생부 종합전형도 생겼고 수시가 또 엄청 확대됐거든요. 예. 그 내신 경쟁이 정말 피튀겨요. 그러니까 총 12번의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 왜 이슈가 엄청 됐잖아요. 뭐 내신 비리도 엄청나다고. 네, 혁명 네. 예, 예, 학교 이름.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꼭 특정 학교에만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내신이 전부가 아니고요. 네. 수상 실적 관리도 해야 되고 상도 되게 많이 타야 되고 자율 활동에 뭐 동아리 활동에 또 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뭐 이게 뭐 과거보다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는데 네. 이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번 정책적으로 학생 학부모님들 부담 줄여줘야 된다. 네. 이 말을 항상 해왔잖아요. 예. 근데 부담이 줄었냐? 죄송해요. 부담이 줄기는 커녕 진짜 작정하고 부담을 늘려줘도 이 정도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아, 이거, 이, 지금 이 방식 자체가 너무 좀 기형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생들이 많이 불쌍해요. 청취자 최경준님께서 3년 공부를 하루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건 진정한 실력 평가도 안 되고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만 또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내신에다가 뭐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수능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이제 또 뭘 또 학생들이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어려워진, 그러니까 과학지문 이렇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사격을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 사실 이 정도 난이도면 공교육에서 이거 대비 못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어렵게 나와서 선생님들조차도 이거 자기 못 풀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직 네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이제는 대비를 뭐 리트 시험이나 행시 1차 그 시험이 있어요. 아이고. 그 시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그 좀 어렵게 이제 모의고사랑 이제 대비해주는 그런 또 사교육이 따로 있는데 그거 해야 되냐.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어려운 수능을 치른 학생들 앞으로 뭐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 것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수시 전형 상당수는 이미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예. 지금 당장 있는 건 이제 논술고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능 끝나가지고 마음이 많이 뭐 아픈 학생도 있고 할 텐데, 지금 뭐 이미 치른 것도 있고 할 텐데, 이제 그 논술고사 이제 좀 논술 전형 집중을 해야죠. 네. 이번에 수능 치른 학생들 반응 중에서 그 뭐 대학에 네. 가려면 아버지가 출제위원이어야겠다 뭐 이런 말도 기억에 남는데 그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숙명여고 사건이 수험생들의 사기를 좀 또 한 번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앞서서 숙명여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네.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숙명여고 그렇죠 학생들이 뭐 예전에 왜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제 뭐 그 명문대 뭐 명문대 이제 그 비리로 들어갔잖아요. 예, 합격하고 예. 엄마 뭐 비선실세 있어서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만 터진 게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성적 조작이. 네.
그 드러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게 이제 너무 티가 났던 거죠, 이번 거는. 그러니까 너무 하위권에서 전교 1등이 돼서 티가 난 거고, 그리고 네네. 게다가 그게 강남이었고, 게다가 이제 강남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는 숙명여고였고, 예. 게다가 이제 문과, 이과 둘다 동시에 이런 일이 났고, 거기에 더해서 아빠가 같은 사람이었고, 그 게다가 이제 그분이 또 교무부장이었으니까 예. 문제가 터진 거지. 아, 사실은 뭐 이것만이 아니다는 걸 학생들이 사실 더잘 알아요. 입시 관련해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제보 같은 것들, 뭐 실제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학생들 이제 상담, 무료 상담해주고 그런 거를 올리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를 막 올리거든요. 네. 아, 근데 안 보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진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정도로. 네. 예, 좀 많이 심각해요. 뒷번호 0896 쓰시는 분께서 수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과 불합격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그렇게 공정성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정시 위주로만 또 뽑자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과거로 또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시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못 네. 다 말씀드리,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다 이제 뭐 빼놓고,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뭐 학생들도 왔다 갔다 계속 이러니까, 갈팡질팡하니까, 그럴수록, 뭐, 소위 말하는 사교육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문제는, 이제, 어렵게 낼수 있어요. 네. 변별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어렵게 낼수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모의고사 때안 하다가 이제, 뭐 어렵게 냈다는 거고요.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네. 또한 가지는 어렵게 수능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정말 이건 거의 뭐다 죽일 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에 또이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한 또그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